오늘은 미시경제 이론의 마지막 부분인 시장과 정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겠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 체제를 시장 경제 체제라고 그러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순수한 의미에서 이 시장 경제 체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체제는 시장과 정부가 적당히 역할을 나눠서 분담하는 혼합 경제 체제죠. 그러니까 이 혼합 경제 체제에서 시장과 정부가 어떤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며 시장과 정부의 역할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장 경제 체제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가져다 준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란 말에서 효율성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일상의 대화에서 어떻게 하는 것은 효율적이다, 효율적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경제학에서 말하는 효율성을 그렇게 애매모호한 그런 개념으로 쓸 수는 없죠. 그러니까 효율성에 대해서 좀더 정확한 그 정의를 내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예를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어요. 어떤 경제에 쌀 15kg하고 옷 6벌이 존재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경제에 이 씨가 있고 박 씨가 있는데, 이 씨에게는 쌀을 12kg, 그리고 옷을 한 벌을 주고, 박 씨에게는 쌀 3kg, 그리고 옷 5벌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 경제에 존재하는 자원, 즉 쌀과 옷을 그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에게 배정해 주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자원 배분이라고 보죠. 과연 이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냐 아니냐의 여부를 따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효율성이라고 부르는 개념은 무엇이냐? 이와 같은 상태가 과연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물을 수 있냐면, 여기서 자원을 달리 배분해요. 그러니까 재배분을 함으로써 두 사람 모두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느냐의 여부를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와 같은 재배분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만들면 다른 한 사람은 반드시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경우.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효율적이라고 불러요. 그럼 비효율적인 것은 뭐냐? 재배분을 통해서 두 사람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수 있을 때.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씨가 박 씨에게 쌀 5kg을 주고, 그다음에 박 씨가 이 씨한테 그 대가로 옷두 벌을 주는 교환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이 씨는 5kg 주고 나니까 쌀이 7kg 남죠. 이 사람은 이제 5kg마다 8kg이 되죠. 여기서 옷을 두벌 주니까 이제 이박 씨는 옷을 세벌 갖고 그이 씨도 옷을 세벌 갖게 되죠. 만약에 이와 같은 재배분을 통해서 두 사람 모두의 효용이 더 올라간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이득을 봤다, 그러면 원래의 배분 상태는 효율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재배분이 불가능한 상태여야 돼요. 좀 애매한 개념이죠. 이 경제학을 처음 배우는 사람은 이 효율성의 개념을 이해하기가 약간 어려운 거지 사실이야. 이거를 좀더 정확히 해보자면 우리는 파레토 효율성이라고 불러요. 이태리의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윌프레드 파레토라는 사람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파레토 효율성이라는 그 개념이죠. 이거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알 거야. 그렇다면 우리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그 시장에 의한 배분은 효율적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그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완전 경쟁에 의해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이것이 바로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명제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무엇이냐? 이 시장이 우리 경제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이상적으로 해결해 주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거는 기대는 효율성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공평한 분배란 측면에서는 시장 경제 체제가 공평한 분배를 보장해 준다는 그런 것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효율성에 관해서도 시장 혹은 시장 메커니즘이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데 있어요. 즉 시장에 대한 배분이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때 우리는 시장의 실패가 일어났다고 해요. 시장의 실패. 시장의 실패를 일으키는 원인은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불완전 경쟁의 존재를 들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시장 경제 체제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하나의 중요한 전제가 깔린 명제예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시장에서 완전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완전 경쟁 시장을 거의 찾아볼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장에서 불완전 경쟁이 존재하고 이 불완전 경쟁이 존재할 때는 시장 경제 체제라 할지라도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시장 실패의 원인은 불완전 경쟁의 존재예요.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그 시장 실패의 원인은 공공재라고 불리는 상품의 존재예요. 여러분들 공공재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공공재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세요. 공공재의 예를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공공재 예를 생각해보라고 그럴 때 전기, 가스, 수도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생각을 했다면 그건 정확하게 오답을 찾은 셈이에요. 전기, 가스, 수도 같은 것은 공공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사실 우리가 공공재와 대조되는 개념, 즉 사용재라고 불리는 것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에요. 이 공공재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비에 참여할 수 있는 상품을 뜻해요. 물론 전기, 가스, 수도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비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공공재로서의 고유한 특성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공공재가 어떤 상품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공공재가 갖는 중요한 특성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소비에서의 비경합성이에요. 우리가 보통 소비하는 이런 생수라든지 혹은 옷이라든지 구두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건 다 사용재거든요. 이거는 소비에서의 경합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소비에서의 경합성이라는 건 뭐냐? 내가 소비한 만큼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걸 뜻해요. 예를 들면 이 생수, 내가 먹는 만큼 여러분이 마실 수 있는 생수가 줄어들어요. 내가 먹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생수가 계속 공급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경합성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공공재의 예로 들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국방 서비스인데 내가 국방 서비스의 혜택을 받았다 해서 다른 사람이 국방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나와 다른 사람의 소비는 비경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비에서의 비경합성이에요. 공공재가 갖는 두 번째 특성은 배제 불가능성이에요. 우리가 보통 거래하는 상품은 대부분 사용재들인데 그것들은 배제의 원칙이 적용돼요. 즉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 소비를 할 수 없다는 배제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길을 가다가 아주 더운 여름날 길을 가다가 목이 몹시 말랐어요. 근데 수중엔 돈이 없어요. 그런데 마침 어떤 마트에 생수들을 진열해 놓고 있어요. 그걸 내가 한 병을 돈도 지불하지 않고 딱 집어가지고 그 병뚜껑을 열고 아 시원하다고 마시고 그냥 갔을 때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트 주인이 당장 뛰어나와서 내 멱살을 잡고 경찰서로 끌고 가지 않겠어요? 그건 뭐냐?
바로 이 생수의 경우에는 배제성의 원칙이 적용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면에 이 국방 서비스 같은 공공재의 경우에는 이러한 배제성의 원칙이 적용될 수가 없어요. 즉 배제가 불가능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한테 야, 너 국방 서비스 소비를 원하지? 너 국방 서비스 혜택을 받으려면 군에도 갔다 와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된다. 이랬더니 그 사람이 엉뚱한 대답을 했어요. 아, 나 국방 서비스 필요 없어요. 나 어차피 그 세상을 비관하고 있는데 외적이 침입해오면 나부터 죽이라고 그러세요. 이런 엉뚱한 대답을 한 사람을 혼자 잡아다가 외적의 침입에 노출시킬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국방서비스라는 공공재를 공급할 때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그것에 소비해서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공공재는 배제 불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공공재의 성격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 두 가지 성격, 즉 소비에서의 비경합성과 배제 불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공공재의 경우에는 왜 시장이 실패하느냐? 이 비경합성과 배제 불가능성 때문에 양의 값을 갖는, 즉 플러스의 값을 갖는 가격을 매기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 기구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매개 역할을 해가지고 자원 배분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가격을 매기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에 공공재의 경우에는 시장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공재의 경우에는 정부가 강제력을 동원해서 생산해서 공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공재의 예를 드는 국방 서비스라든지 경찰 서비스 같은 것들이 정부가 담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물론 공공재라고 해서 반드시 정부만이 생산해서 공급하는 건 아니에요. 민간 부분도 때로는 공공재를 생산해서 공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민간이 만들어 놓은 도서관이라든지 혹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인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 정부가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이 바로 이 시장 실패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면 국방 서비스를 민간 부분이 담당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국방 주식회사라는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국방 서비스를 우리가 생산해서 공급하겠다고 대대적인 선전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광고하냐면 여러분들 1인당 200만 원만 내시면 철통 방어를 약속드립니다. 라고 이제 그 신문 광고를 냈어요. 그 신문 광고를 보면 우리 육군이 30만, 해군이 5만, 공군이 2만, 무기는 뭐 예를 들면 K1 탱크가 500대, 또 뭐 구축함이 몇 대, 잠수함이 몇 대, 또 공군력으로 보면 F-15이 뭐 250대,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량의 핵무기 보유, 이런 광고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과연 그 회사가 며칠 동안 유지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200만 원 내고 그 서비스를 받으려고 할것 같아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 서비스를 민간 부분이 생산해서 공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이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세 번째 원인을 들 수 있는 것은 외부성의 존재예요. 그 외부성이라는 것을 정의해 보면 외부성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취한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을 때 외부성이 발생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라는 점이에요. 의도된 것이라면 그건 외부성이 될 수가 없어요. 또한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았다는 점이 중요해요. 사실 이 외부성이란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그 외부성이라는 것이 뭔지 잘 몰라요. 여기서 외부란 이름은 시장 메커니즘의 바깥에 존재하는 현상이라는 뜻에서 외부란 말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우리 보통 사용재, 보통 우리가 보는 상품의 경우에는
시장 메커니즘 안에 포섭되어 있고 시장 메커니즘 안에 존재한다는 것은 대가를 주고받는다는 걸 뜻해요. 그런데 이 외부성의 경우에는 대가를 주지도 받지도 않기 때문에 시장 메커니즘 바깥에 존재하는 현상이고 그래서 외부성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이 외부성에는 이로운 것도 있고 해로운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손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이론인 외부성의 이해로 들 수 있는 것도 있고 해로운 외부성의 이해로 들 수 있는데 우선 우리가 가장 많이 외부성이 그 경제학에서 논의되는 그 맥락은 해로운 외부성이에요. 그 해로운 외부성이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시장 지배의 사례가 환경오염이죠. 그러니까 환경보전의 문제를 시장 메커니즘에 내맡겼을 때 제대로 그걸 처리하지 못하고 결국 환경오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 이 출근할 때 자동차를 몰고 왔어요. 내가 자동차를 모는 목적은 나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자동차를 몰고 오는 과정에서 배기가스를 방출하고 그 결과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서울 시민들을 쫓아다니면서 내가 오늘 아침 그 선생님의 그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했으니까 이 돈을 받아주십시오라고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잖아요. 난 그냥 학교에 왔을 뿐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해로운 외부성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로운 외부성을 만들어내면서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마음대로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물질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시장 지배한 사례죠. 이로운 외부성의 이해는 기초학문의 연구와 교육을 들 수 있어요. 매일 밤 그 자연대 가보면 그 교수님들이 퇴근도 하지 않고 실험에 몰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분들이 사회에 봉사하겠다는 일념으로 그렇게 연구실에 불을 켜놓고 있을까요? 난 그렇다고 보진 않아요. 물론 그분들이 훌륭하신 분이긴 하지만 그렇게 밤을 새워 연구하는 주목적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연구를 해야 승진도 되고 보수도 올라가고 또 학자로서의 명예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불철주야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놓은 연구 결과로서 그 산업계에서 유용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연구 결과를 학술지에다 발표하면 산업계에서는 그 논문을 보고 아, 이걸 활용하면 우리가 아, 좋은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에서 이 사람의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대박을 터뜨렸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기업이 그 연구를 한 분을 찾아와가지고 아, 선생님이 쓰신 논문 때문에 우리가 대박을 터뜨렸으니까 이 돈을 받아주세요라고 돈을 줄까요? 그렇지 않죠. 당신이 학술지에 냈으니까 이미 그것은 공개된 지식이고 우린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따라서 그 연구자의 그 행위는 이로운 외부성을 만들어낸 셈이죠. 그러면 이 외부성이 시장 지폐를 일으키는 그러한 그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 해로운 외부성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보다 너무 많이 생산이 돼요. 그러니까 오염물질이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이 정도 생산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이상으로 방출된다는 거죠. 오염물질이. 그래서 환경 파괴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그 참고로 말할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오염물질 방출을 0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건 사실 바람직하진 않아요. 오염물질 방출 수준을 줄이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줄이기 위해서 또 귀중한 자원을 투입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오염물질 방출 수준을 제로로 줄이지 않으면 사실 우리 숨도 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숨 쉬는 과정에서 CO2가 발생하고 CO2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걸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염물질 방출 수준을 0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은 0이 아니고 그것보다 높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해로운 외부성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 수준 이상으로 방출돼서 환경 파괴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로운 외부성의 경우에는 사회적인 최적 수준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생산이 돼요. 그러니까 기초학문의 연구와 교육이 이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데
자기가 일껏 노력을 해도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초학문의 그 연구와 교육을 게을리할 그럴 유인이 생기죠.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기초학문의 연구와 교육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 필요성이 생기는 거예요.